네, 오늘은 늘 어려웠던 바이오에서 벗어나 진단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액, 그러니까 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동훈 아나텍인데 세계 최초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이 자체 개발한 타액 기반 당 측정기 임상 결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존의 자가 혈당 측정기만큼의 정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혈당 관리를 매일 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한테 채혈 없이 이제 당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용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동훈 아나텍 주가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달 동안 18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제품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정말 최초였는지 제가 궁금해져서 취재를 해봤더니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침으로 몸속의 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업은 동훈 아나텍을 포함해서 총네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했거나 개발 중인 기업이 4개라고 하면 최초는 아닌 거네요. 이들 중에서 동훈 아나텍만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 곳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개발된 제품은 키스앤텔이라는 이제 측정기가 있는데요. 홍콩의 헬스케어 기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등록돼서 이미 제품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 구매 불가 상태로 지금 저희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네네.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네.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겠죠. 특히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 사이트를 보면 제품 설명란에도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헬스라는 이 홍콩 기업은 자사의 타액 기반 측정기를 세계 최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정기를 개발한 곳은 미국의 의료 진단 기업 IBS가 있었는데요. 타액 포도당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지난해 2022년에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그 보도 자료 이제 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결과를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IBS 역시도 자사의 이 제품이 세계 최초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퀵 LLC라는 이제 제품 아퀵 LLC라는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역시 세계 최초라고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홈페이지도 제대로 없어서 제가 어떤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자, 지금, 동훈 아나텍을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지금 세계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동훈 아나텍이 조금 더, 지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동훈 아나텍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초라고 이제 할수 있는 아주 이제 큰 이유는 기존의 혈당 측정기를 대체할 만한 정확도를 임상에서 증명해낸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임상 시험을 했는데 수백 명 단위로 진행을 했고 정확도는 92.5%나 나왔다는 점, 이러한 네. 데이터를 언론을 통해서 소상히 공개를 했고 알렸다는 점에선 우리가 최초다, 이렇게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 혈당 측정기 이름은 디살라이프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탐색 임상 시험. 이거는 이제 본 임상 시험 이전에 진행하는 초기 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 임상을 진행한 결과가 이제 정확도 92.5% 나왔습니다. 야, 이는 92.5%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
혈액으로 이제 당을 측정하는 자가혈당 측정기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정확도 92.5%를 좀 들여다보면 일치오류 격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치오류 격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지정한 혈당 측정장치 정확도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A구간이랑 B구간이 있는데 A쪽에 더 많이 포함될수록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훈 아나텍 제품은 A구간의 환자 90%, B구간의 환자 10%가 포함돼서 A, B구간 안에 모두 300명 혈당값이 100%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상적으로 검증 완료했고 또 정확도도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침으로 당을 측정한다.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측정 방법은 좀 쉬운가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입에 물고 있다가 이제 침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당이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아, 물고 있다가요? 네네. 네. 기존에 나온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도 또 간단한 편입니다. 키센텔 제품이라고 아까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가 불가인 상품을 보면은 2분 동안 입에 물고 있는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려야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훈 아나텍 제품은 20, 30초 동안 검사기를 입에 물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침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12초 이내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네, 많이 이제 적게 걸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결과값을 보는 방식도 동훈 아나텍 제품이 좀 더 구체적인 게 이 제품은 당 수치를 검사 기기에서 바로 이렇게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키센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로만 당뇨 위험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훈 아나텍의 세계 최초라는 자신감이 여기에 근거가 있었군요. 자, 당뇨 환자들이나 또 이제 당을 측정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 그러니까 피를 뽑아야 되는 거에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 타액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 상당히 기대가 클 텐데 상용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식약처가 이거를 허가를 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언제가 될 거다 이렇게 확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는 3분기 중으로 식약처에다가 본임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본임상은 탐색 임상보다 더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명보다 더 적은 환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6개월 걸렸던 임상시험 기간도 더 단축될 거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 과정이 좀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된다면 상용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내년 하반기인 거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동훈 아나텍은 국내에서 자가혈당 측정기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 1위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인데 연간 매출 규모가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훈 아나텍이 1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국내에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서 동훈 아나텍은 잠재적 수요자를 그냥 단순한 당뇨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당 수치가 궁금한 일반인들도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혈당을 측정하고 싶은데 피를 뽑지 않고 이렇게 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기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혹시 이제 해외로도 이제 이 회사는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네. 그래서 시장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진출할 수 있을지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이 약 17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야지 이제 정말 조단위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해외 진출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해외 파트너사의 손을 잡아서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동훈 아나텍 기술 자체를 해외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하든지 뭐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훈 아나텍은 지금 글로벌 이제 기업들 몇 곳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진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되면 나중에 이제 판매가 돼서 그에 따른 몇 퍼센트 비율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식으로 수익이 인식될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동훈 아나텍의 이 본 임상도 잘 성공을 해서 이 타액 혈당 측정 기기가 잘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